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이 본거지, 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51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돌립니다. 사실 51년은 필라델피아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짧은 그러한 시간, 세월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51년의 역사로 오늘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이 주중에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46년 됐다고 하면서 51년의 세월 속에 교회가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는 그런 축하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를 살펴보면 5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사실 한 너댓 교회 지금 이렇게 존속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코 어찌됐든 쉽지 않는 그런 교회의 역사인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섬겼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파송되기도 했던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수많은 교회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게 흩어지면서 살펴보면 든든한 교회들을 다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크고 유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일곱 개의 대표적인 초대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와 지역도 다르고 이름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아주 비슷한 비슷한 이름처럼 이미지도 비슷해서 저는 사실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더해집니다. 초대교회였던 필라델피아는 헬라어의 필로스 즉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곳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같은 이미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지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여섯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된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역사로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51년 전에 그 정도 여섯 번째 정도 이 지역에 아마 얼추 세워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터에는 여섯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의 기둥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당시 얼마나 박해와 환란으로 심했는지 그 무너진 세 개의 기둥이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남은 세 개의 기둥이 오늘까지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구한 세월 속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빌라드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기록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용기와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51주년의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생명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 지금은 좀 미약하나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52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줄 생각하고 우리 함께 미약하고 부족하나 끝까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51년을 맞이하는 감사의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1주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 제목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를 향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이 간절한 외침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나누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번영되고 넉넉한 그러한 시기로 보여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나라가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처참한 멸망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호세아는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시대를 말하면 조금 멀리 된 것 같아서 남의 얘기인 것 같아서 시대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졌고 이제 자녀들이 잘 장성해줘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생활이 넉넉해진 것만큼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생활은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도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길 위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가 정해진 길, 이미 만들어진 길인 철길을 어떤 자유라는 명분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기차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선한 기차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길을 떠나 기차가 고철로 변하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채일 것뿐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우리가 행복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대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하여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왜 사람이 불행한가?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늙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해답을 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선포는 이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결코 회복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길, 회복된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그와 같은 초청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초청을 주님은 이렇게 초청장에 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모두가 다 모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득 채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든 자는 생로병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그 사망의 근원인 모든 죄에서 사함을 해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도를 읽어서 영생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누가 보내고 계십니까? 이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 생로, 병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모든 구속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또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찾고 원하고 바라던 행복도 육신의 강건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회복 연청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나누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본절에서 선지자는 구원의 날에 관하여 이틀과 3일이라는 어떠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신학자 케일리는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매우 짧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동시에 가장 확실한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틀간, 3일간.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언약이며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소생, 여호와의 회복,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로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임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틀 후에 3일 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용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죽어 말라가던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믿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구원의 증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의미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있고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이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바로 그와 같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일종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임마누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사랑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에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찬송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누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네, 주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본문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제로 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심의 히브리어는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너무 덥다고 해가 빨리 지라고 얘기한다고 해가 지나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벽빛까지 일정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을 밝히는 여명과 같이 어김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여명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난 51년의 몸된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지는 52년의 역사에도 주님은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든 믿음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이른 새벽에 몬둥이 드는 해와 같이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러한 일몰의 같이 하나님의 때는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신명기 30장 2절에서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화의 바탕으로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 한 100여 명을 살리면서 그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표로 반지를 전해주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거의 장면입니다.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아마 이 차를 팔았으면 그 당시에 10명은 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반지를 팔지 않았을까? 아마 이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하겠다고 작심하고 결심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51년 어떤 경우 나는 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이나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내가 하겠다고 했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51주년을 맞이하는 장성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답게 그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깊이 생각하며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남은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SNS에 올라온 짧은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어느 건축가의 후회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와 사장이 자신을 제멋대로 그리고 제 값을 저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려서 이 건축가가 정년 퇴직이 가까워질 즈음에 그 회사 사장이 그 건축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멋진 집을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건축가는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사장이 좀 야속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장이 부탁한 마지막 집을 일부러 성의 없이 대충대충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자
사장은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자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뜻에서 자네에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 집에서 남은 여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그 건축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장의 말을 들은 그 건축가는 순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사장의 깊은 뜻을 모르고 대충 집을 지은 자신을 원망하며 한탄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이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합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실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만큼,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만큼,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만큼 그에 합당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젠가 사모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제가 섬기는 것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주님 품에 계시는 목사님 곁에 계실 때 잘 섬겼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후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내가 하면 비로소 주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님은 사모님 때에, 그리고 제 아내는 제 아내 때에,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때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충성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도 두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대로 우리 충성합시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젠가 마지막 때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일한다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52년을 향한 이 여정, 아니 그보다 더 이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힘써서 참여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